이렇게 나만 기다리고 나만 바라보고 뭐 그러는 여자친구, 여자분들한테 이제 남자친구가 되겠지만 어떤 것 같아? 아니, 나만 기다려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나만 기다리면서 내 목을 조르면 그게 싫은 거지. 저는 저 입장에서는 서로 뭐 열심히 사는 그 직업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열심히 해야지만 건강할 것 같아요. 힘들다. 아니 어리니까 네. 사실 몸도 좋고 그리고 지금 뭐 파트타임이지 음악도 하고 그런다고. 아셨어요 그거? 낚시가 치고 네, 막 랩도 하고 그런다던데. 우리 젊은 애들이 좀 다 랩하지. 그럼 그 뭐야? 그럼 클럽도 아유, 젊은 사람이 랩을 다 해요. 그렇게 시대 초고적인 발언을 하세요, 사장님 진짜. 아유 뭘 몰라. 나 아니, 어쨌건 일 열심히 하는. 아니 이제 클럽도 가고 그러면. 네. 그 여자친구가 이해해 주나? 일로 갈 때는 괜찮아요. 근데 한동안 다닐 때가 있었어요. 다닐 때는 왜 여자친구가 나를 가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아 그런 것이 난 진짜 전 너무 가보고 싶어 사장님. 사장님 저희 다음 회식 클럽에서 한번 하면 안 돼요? 아 좋지 좋지. 아, 아마 우리 못 들어갈 걸 늙어가지고. 아 예, 저 통해서 가면 돼요. 예, 제가 다 세팅 깔아놓을게요. 손님 우리 클럽 같이 가실래요? 저기 다음부터 혹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은 이건 가르쳐 주는 거야. 아 우리 늙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? 아 무슨 소리예요? 젊어 보이는데 다 들어갈 수 있어. 이래야지 저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는. 너 같은 노인도 날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.